다시 오게 되잖아. 근데 좀 바뀌었다. 와, 박수인 서울이다. 러블리즈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뭐 있어요? 인사부터 할까요? 네, 다 같이. 네. 네. 맛있겠다. 둘, 셋. 안녕하세요, 러블리즈입니다. 내가 뽑아볼까요? 그래. 아, 이쪽 좋다. 이거 근데 누가 만나는지 아는 사람. 여기다 지금 엄청 오랑 못해봤어. 여기다 지금. 나 이거 저는 처음이에요. 이거 어떻게 바꿔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실세입니다. 반가워요. 여기 못 따라. 이거 뽑았어요. 이거 원래 발로 이렇게 깨물어 놔요. 뭐예요? 기억에 남는 실수가 있다면? 아,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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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있잖아, 이번에. 있잖아요, 이번에. 아, 추. 아! 아! 안 돼요. 아, 나. 제가 어떤 한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그, 뭐야, 노래가 잘린 부분이 있었어요. 잘린 부분이 있었는데, 원래는 아츄 이거 말고 바로 아츄 빡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분명히 무대 오르기 전 그리고 드라이 리허설 카메라까지 다 했어요. 근데 본방 때 아츄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진짜. 근데 그게 카메라 안 잡힐 줄 알았는데 잡힌 거예요 또 심지어. 또 웃긴 거 언니가 하기 전에 계속 이 여러분 이거 없어요 없어요 자기가 살리는만 아츄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일단 무대 내려와가지고 혹시나 안 찍혔을까봐 말을 안 했어요 멤버들한테. 근데 자 잠깐만 나 거기부터 볼게 했는데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실 찍고 같은 줄이 아 네 다행히 우리 같이 지혜 언니도 이렇게 틀리지 않았어요. 동선처럼 팬분들이 이랬어요. 뮤지아 거기 혹시 틀린 거니? 근데 지혜랑 같이 틀려서 티가 안 나 이렇게 말해가지고 다행이었어요. 아,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생각났다. 조명 인형 같은 거 같습니다. 재밌어요. 맞아요. 초등학교 때. 요즘 이 가수의 무대에 볼 뗄 수 없다. 눈길이 가는 이유가 있다면? 언니 많아요. 있잖아요. 네, 많아요. 밝혀. 저는 요즘에 태연 선배님 무대가 너무 멋있다고. 또 롤모델로 소녀시대 선배님들을 많이 손꼽았었는데 소녀시대 선배님들 무대를 이렇게 리허설도 보고 실제로 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뻤고 라이브도 엄청 잘하시고요. 너무너무 친절하시고요. 너무너무 예쁘시고요. 너무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시작. 왜? 이거 보여요? 이거 왜요? 왜요? 뭐예요? 여기 운명인가 봐. 토끼. 우와. 맨정이 오빠다. 아 신기하네. 너 목소리 다 들려. 뭐예요? 다 저희 다음 뮤직비디오에서 참여하고 싶은데. 와 맞네. 저희가요 요즘 영화를 좀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저희가 한효주 선배님이 나온 뷰티 인사이드 영화를 봤어요. 너무 재밌어. 서강주 선배님이 잠깐 나오는데 어떻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서강준 선배님을 한 번만 나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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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러블리즈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무엇이든 잘 쏘는 상품 멤버는 누구? 잘 쏘는? 여기 있잖아. 네? 아 이게 좀 기준이 다른데? 전 두 명을 뽑아도 돼요, 두 명? 저는 솔 언니랑 케이 언니. 저희 기준. 케이 언니는 아 잠깐만요. 제가 서울에 왔을 때 케이 언니는 뭐라 해야 되지? 솔 언니는 아 그래 내가 낼게 약간 이런 거. 케이 언니는 케이 언니는 뭐 어떻게 말해야 되지? 아니 가진 거를 잘 줘요. 맞아. 아낌없이 네. 잘 베푸는 스타일. 네. 이거 먹을래? 맞아.
2015년 동전 처음 만져봐요. 와. 근데 이거 2015년 거예요. 아, 진짜? 어쩐지 엄청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반짝반짝 안 해보셨어요, 케이야? 네, 여기다 반짝반짝. 여기도 넣으세요. 여기 15년 거예요. 아, 너도 빼? 예능 욕심이 가장 많은 멤버는? 욕심보다는 예능에 끼가 있는 멤버를 꼽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미주 언니가 되게 다재다능하고 웃겨서 저희 멤버 중에서 분위기 메이커거든요. 또 나중에 예능에 나가게 되면 언니의 끼를 한번 발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감동받은 것 같아요. 감동받았어. 이제 빠질까요? 빠바바바바바바 일주일 간의 휴가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고 싶어? 아 이거 정말 좋다. 네, 무엇을 하고 싶? 아 어떻게 생각만 해도 일주일인데 일주일에 일주일 일단 네. 할머니네 집 순정 외갓댁을 네. 한번 이제 가고요. 이제 할머니네 집에 가고 할아버지 산소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리고 일주일 내내 먹고 싶었던 야 너 왜 너 나쁘다 돈 아 그 당연히 가족도 만나고 아 그리고 동생이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동생이랑도 이제 좀 진지하게 얘기를 좀 많이 같이 나눠보고 싶고 무서워 아까 뭐 말하려고 했는데 네. 일주일 동안 먹지 못했던 네 먹지 못했던 닭발도 먹고 피자도 먹고 치킨도 먹고 야식도 먹고 냉면이랑 고기도 먹고 아 맛있겠다 또 뭐 먹을까요 여러분 심심 과자 아 과자도 먹고 네네 이제 네. 풀 아닌 모든 음식을 일주일 동안 먹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가수 데뷔 전 가장 유명하던 가수가 있었다면 저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 롤모델인 소녀시대 선배님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일 아무래도 유명이 되세요. 네, 그렇죠. 걸 그룹 분들 중에서도 정말 그러니까 컨셉을 여러 가지도 많이 해보시고 또 많이 이렇게 멋있는 무대도 보여주시고 여러 활동을 많이 하시고 하다 보니까 존경을 제일 많이 하고 꿈꿔왔던 그런 선배님들 같습니다. 다양한 컨셉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모든 컨셉을 하신 거 짱이십니다. 자 대박이에요. 존경합니다. 본가둡시다. 네. 가족들이 가장 보고 싶을 땐 언제? 지금 이 순간. 전 사실 어제 광주 제가 광주에서 왔는데요. 어제 광주에서 팬사인회를 했는데 가족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어제 봐서 네 괜찮아요. 원래 보고 싶었는데. 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족들이랑 만나고 헤어진 직후가 제일 보고 싶어요. 맞아요. 아, 맞아 맞아 맞아요. 그래서 뭔가 만나고 헤어지기 그 순간 그게 제일 보고 싶은 거 같아요. 나는 딱 잠들 때 MP3를 뽑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 아빠 생각나면서 막 감성. 진짜 눈물 흘린 적 있어요. 근데 막 옆에서 언니도 보고 막 하고 있었어요. 해보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 다음이 기대돼요. 처음엔 포스트잇이었잖아요. 근데 포스트잇보다 더 재밌어요. 아, 네, 맞아, 맞아. 그 다음 뭘까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누가 기대돼? 기대돼요. 그때 저희 수정이가 음료수 쿠폰 받았었어요.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근데 맞아요. 그거 진짜 짱이었어.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이번에 그게 없었다. 아, 아쉽다. 거 이거 같다. 지금 열쇠 혹시 있어요? 다 열어서. 망치를 이렇게. 아,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아서 한 4개 정도 뽑아줘야 되는데 아, 맞아 아쉽다 아쉽다 아, 너무 비싸요 다음에 또 오면 돼요 다음에 또 오면 돼요 다음 앨범 때 오는 걸로 네 그럴까요? 약속 네. 네, 저희는 이제 아침 활동 막바지라서 마무리 잘하고 이제 다음 앨범 활동 준비 열심히 할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마지막까지 기억해주세요 지금까지 러블리즈였습니다 사랑해요